참 고달팠다. 네, 지금도 고달. 어, 삶이 참 고달팠어. 아. 고달플 수밖에 없지. 내가 사주가 높다 보니. 언니 이혼했어요? 네. 그러니까 사주가 높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나 도와준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냥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언니를 보면 나이답지 않게 어? 이렇게 예쁘고 그죠? 여자하고 그냥 선녀님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?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. 사람은 주위에 많은데 나 도와준 사람이 없네. 다 하나같이 내 거 뺏어 먹을 사람만 있고 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살았는데 이거 신통차나 그죠? 신통차나 왜냐면 언니는 사주를 놓고 보면요 뭐라 하면 언니는 연예인 이런 쪽으로 가야 돼. 화려한 직업으로 가야 돼. 내가 선녀라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성향이 타고난 성향이 그렇지 못해. 용기가 없어. 소심해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누르고 나갔으면 언니가 참 잘 살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굿도 해봤는데 별 신통치 않았다는 소리 나오고 자 왜냐면 언니는 잘 대운맞이 굿을 했다는데 언니는 무슨 굿을 해야 되냐면요 언니가 했다면 언니는 만조상 해안구서 들어와서 언니 사주를 눌러줬어야 됐어요. 사주가 너무 높아.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쳐.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일 못하고 내가 내 거 해야 되겠는데 너 뭐라 그럴까 사주에 눌렸다 그럴까? 타고난 성향은 얌전하니 그냥 그래야 되는데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 턱이 없고 복이 없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손대는 것마다 그냥 밥은 먹고 살았어. 뭐 남한테 뭐 크게 그거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제. 지겨워 죽겠어 이제. 못 해먹겠어. 그럼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? 카메라 켜지기 전에 내가 그럼 다른 뭔 일을 하면 할까요? 사람들 그거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언니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 해요. 화려한 내가 있잖아. 화려하게 가면 된다고. 조금 늦었다. 새로운 일을 하기는. 맞아요. 조금 늦었어. 진지게 아예 초반에 한 5, 6년 전에만 해도 그냥 그거 한 3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한 5, 6년 전에 새로운 일을 해볼까요? 하고 왔으면 아, 뭐 해보겠어요? 하고 딱 나오겠는데 언니가 조금 나이가 지금 새로운 일 하기는 좀 겁이 나.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라도 새로운 걸 하고 싶다. 바꾸긴 바꿔야 돼. 네. 그걸 계속 못해 언니. 네 맞아요. 힘이 들어서 안 돼. 예를 들면 내가 사주가 거의 나랑 비슷한 사주거든. 그러면 손님을 손을 만지면 늦게 오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언니가 타는 거지. 그러니까 막 진짜 아픈 사람 만지면 언니 완전히 알아두어.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. 그러니까 네, 진짜 옛날에는 막 10명을 주물렀다면 이제는 한 2명만 주물러도 내가 지쳐버리는 거야. 이게 안 돼. 네, 맞아요. 예, 그게 때문에 그거 그 직업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. 맞아요.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할까요? 그렇다고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니 그렇고, 그지? 네.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언니가 소심한 성격에 참 술잔을 드세요 소리도 못 하겠고. 그런 거는 또. 아, 용사장님 이거 좀 이거 좀 조명이 반짝반짝거려요. 그럼 봐봐. 내가 화려한 직업 하라 했잖아. 화려한 직업 해야 돼, 언니. 그러니까 아, 혼자서 하기는 그렇고 내가 지금 조명도 번쩍번쩍 했거든. 근데 좀 화려한 직업 해야 된다고. 화려한 직업. 화려한 직업. 언니 그냥 술 팔아야 돼. 술 장사 못 할 것 같죠? 네. 그럼 언니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네. 누구 하나 두고 해요, 그러면. 커피숍 같은 건 안 될까요? 커피숍? 네. 커피숍 워낙 많아서 커피숍도 물이니까 괜찮은데 커피숍 갖고는 언니가 큰 돈을 못 벌어. 문제는 물도 물 종류가 있잖아. 네. 언니는 술이에요. 아. 그걸로 나와요. 그러니까 화류계 우리가 얘기하는 화류계. 연예인이나 화류계는 한 끗 차이라고 그러잖아. 내가 했잖아. 언니가 젊었을 때 차라리 연예인을 하지. 그런 쪽으로 갔으면 네.
지금 인생이 편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성향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못 덤볐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른 걸 하려니까 할 게 없어. 언니는 그런 거 차라리 호프집 같은 거. 그러니까 룸사롱을 하는 게 아니라 호프집도 괜찮잖아. 호프집 아니면 뭐가 있지 요즘은? 요즘 젊은 애들이 가는 팝? 펍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호프집 같은 거. 이런 종류로 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언니 그쪽으로 하면 돈을 번대. 커피숍은 언니하고는 조금 안 맞아. 근데 옆에 있지 않아요? 같이 할 만한 친구가 하나 보이는데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동생이야? 아니요.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전적으로 뭐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크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 뭐 언니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. 아니요. 다 알고 있지. 알고만 있는 거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지.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어디서 물어봤더니 나보고 호프집을 하면 돈 잘 번대더라 이런 소리 들어서 내가 한번 호프집을 해볼래 했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한번 봐봐요. 괜찮 그 사람이 해주고 해준다. 참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둘이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할머니 지금 남자를 하나 보여줬거든. 그래서 언니 혼자는 힘들 것 같으니 누구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 그 남자랑 같이 그 남자가 지금 뭐 해요? 지금 뭐 회사 다니는데 뭐 CCTV나 뭐 상황실 그런 쪽.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거 하잖아. 하면 좋다고 할 것 같은데 자기도 그 사람도 불안하거든. 뭔가를 하나 하고 그 사람이랑 잘 오래 만났어요? 한 3년? 한 지금 5년째. 5년째예요? 네. 그 사람 성만 줘보세요. 응? 성. 노시요. 노 몇 년생이에요? 저보다 한 살 많아요. 많아요? 네. 왜 연하로 뜨지 근데? 되게 젊어 보인다. 둘 다 젊구만. 가면세. 제가 볼 때는 똑 그 나이로 보이는데 남들이 봤을 땐 더 어리게 보여. 어리게 떠. 연하로 떠버리거든. 이 사람 똑 부러지잖아. 네. 철두철미해. 자기 일에 대한 거.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, 언니. 해보세요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.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해서 도와주고 싶어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정도죠, 지금. 그래서 다달이 그냥 뭐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정도. 근데 방법은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방법은 저는 형부가 도와줬으면 했거든요. 형부? 네. 근데 그 양반이 아 형부 짠돌이잖아. 엄청 짠. 완전 짠돌이야. 형부는 어림도 네. 한 푼도 없고 아, 그 짠돌이가 뭘 도와줘? 지금 마누라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그 소리 나오거든요. 미안해요 이런 소리에서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. 예를 들면 언니는 지금 미안해요. 언니는 언니 이름으로 대출 받기도 힘들어. 그렇잖아요. 해봤자 큰 돈이 안 되니까. 맞아요. 근데 이 사람이 그게 한 게 올해 그 직장을 다녀서 탄탄한가 봐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을 받아봐요. 그러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자기 이 사람 사업 이 사람 사업해갖고 잘 안 됐을 텐데. 그동안 이제 그냥 뭐, 직장 네 좀 자기 사업도 좀 해본 모양인데 그게 다 돼서. 이제 안 돼서 이 사람은요 사업에 운이 없어요. 그냥 월급만 받는 게 맞아. 그래서 그래요. 사업했으면 말아먹었다는 소리가 나와서 그래요. 그래서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안 돼.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도 언니 혼자는 힘들잖아.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둘이서 합침을 하면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.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해봐.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. 좋은 아이디어가. 그래서 이동수 분명히 있고. 그래갖고 저는 커피숍보다는 커피숍보다는 맞아요. 그 커피숍보다는 그냥 술장사로 아예 가버려. 돈 벌려면.
돈 벌려면. 이 사람 은근히 또 발 넓어서 네. 하나만 뽑아보세요. 잡아보세요. 그거요? 오케이. 요거? 네. 봐봐. 된대잖아. 커피숍이 아니라니까. 언니 돈 벌고 싶잖아요. 근데 돈 벌 기회 이제 많지 않아. 그러니까. 응, 많지 않아요. 그렇게 해봤자 10년 안으로 해야 돼. 그래서 나머지 20년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안 되죠.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린 언니는 화려해야 된다고. 화려하게. 가야 된다고. 근데 언니 성량이 안 돼서 못한 거야. 맞아요. 악한 마음 먹고 내가 돈이다 하고 갔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. 근데 이제서라도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에 막차 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서 그렇게 가세요. 그럼 돈 벌어요. 저는 그렇게 분명히 뜹니다. 제가 또, 어디 가면 좀 자수성가한다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인덕이 없다는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. 근데 자수성가를 하려면 누가의 어떠한 도움이 좀 있어야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렇지. 자 봐봐요. 언니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은 많은데 덕이 없어. 근데 이쪽에 이쪽 일은 사람들이 줄줄이 와. 이쪽 길은 내가 말한 이 길은 그쪽 길은 도와준 사람 이쪽 길로 인덕이 붙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겠지. 근데 이쪽 길은 지금 언니가 하는 일은 더 덕을 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. 언니가 오히려 더 봉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남 아픈 거 치료해주는 거 그거잖아. 그러니까 뭔 덕이 있겠어. 그래서 그런 거야. 방향이 틀린 거야. 그럼 인덕이 있는 사람은 뭐 아무거나 해도 다 돼요? 아니요. 자기가 하는 방향이 있어요. 그 방향을 잘 찾아야지 덕을 보죠. 공을 받죠. 근데 언니는 방향이 잘못됐어요. 내가 되나 처음부터. 큰맘 먹고 갔으면. 내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노래가 막 나와서 연예인이 하나 온다 생각을 했거든. 그러니까 언니가 아닌 말로 가수로 나갔으면 돈 벌었겠지. 그것처럼. 근데 이제는 안 되니까. 할 수 있는 건 그럼 뭘까? 과연 언니한테 맞는 게 뭘까? 딱 그 방향. 그러면 돈을 버시고. 근데 올해 해도 괜찮을까요? 올해요? 네. 올해, 예, 네, 올해 기회가 왔어요, 언니. 올해가 움직이는 해야, 언니는. 작년만 해도 뭘 움직여볼 생각을 안 했을걸? 네. 예, 근데 올해 딱 들어와서, 아,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야. 그게 왜냐면, 언니 운이 바뀌는 운이거든. 새로운 일을 가는 운. 그러니까는, 자, 무당집에 오면 다 조상 얘기를 해. 언니도 언니의 조상님들이 있잖아. 야가 지 갈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,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겠지. 그래서 언니를 자꾸, 막 심적으로 언니를 자꾸 치는 거지. 자, 그거 아니야. 너 이거 계속 해봤자 안 돼. 빨리빨리 마음을 바꿔. 다른 걸 빨리 해봐. 왜 네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. 이런 식인 거야. 그러니까 언니가 갑자기 그게 생기잖아. 9년이나 10년, 거의 10년을 다 했는데 왜 그게 그런 마음이 들까. 그게 아주 안 되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. 네. 그냥 꾸준히 손님들이 와. 네. 그냥 밥을 먹고 살아. 네. 근데 이게 뭐지? 이렇게 되는 그런 심적인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예요. 변화가 생겼잖아. 그 길이 아닌 거. 지켜보셨지. 근데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되었잖아.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조사님들도 급하시지. 야 빨리빨리 좋은 길 있으니까 절로 가라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가져보세요. 지금까지 언니는 항상 머물렀어. 뭐 가다가 이런 식이야. 그러지 말고 한번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. 도전을 해야 성공하지 않겠어요? 마음만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해?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네. 그렇잖아요.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. 이분이 아니더라도 언니가 네.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. 아 내가 주변에다가 사람은 많잖아.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나한테 복이 오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지. 네.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해보면 나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언니 혼자 하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래? 그 아이디어 좋다. 나도 같이 하자. 그리고 아이디어도 나오니까. 요즘은 그러면 내가 호프집을 한번 했는데 요즘은 그냥 옛날 같이 해갖고 노가리 팔아갖고는 안 돼. 새로운 거를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많더라고. 네. 뭐 희한한 것들이 많더라고. 맞아.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래서 하시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소리 나오니 올해 이동해보세요. 그러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되실 거예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